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얼마 전에 겪은 조금 황당한 그런 이슈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열렸을 때 이쪽 경첩 부분이 너덜너덜해지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네. 위아래로 막 이렇게 덜그럭거리는 거예요. 쌍용 바로정비센터를 방문했죠. 정비소를 방문해가지고 이거 보증수리 좀 해달라, 보증수리 혹시 안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차가 2년이 넘은지 한 4일 정도 지났더라고요. 게다가 44,000km 정도 됐으니까 2년에 4만 보증이 그냥 살짝 지나버려서 보증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부품비가 4만원 초반이라고 했고 공인 포함해서 49,500원인가 그 정도를 지불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물론 커버는 제 걸 쓰고 그 경첩 부분, 잠글 수 있는 경첩 부분만 교체한 거예요. 지금 혹시라도 다이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그냥 뚝 떨어져 버린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직원분께 여쭤보고 탈착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 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다이를 하시거나 아니면 교체를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틀어드리고 오늘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기지도 않고 잠기지도 않아 이거. 주행 중에 이거 떨어져 나가면 진짜 큰일 나니까 일단 테이프로 발라서 고정을 해놔야 되겠죠? 짜증나. 여기다가 아까 헤라 헤라 같은 걸로 이렇게 밀어서 얘를 연 다음에 이 안쪽에부터 열고 바깥에 열고 당기면 나와요. 아, 여기부터 열어요? 네. 이건 어떻게 열어요? 그것도 헤라로 제껴야 돼. 아, 헤라로 제끼고 여기 열고 힘으로 열면서 잡아 당기면 당기면서 헤라로 해야 돼. 아, 여기 뭐 키가 있나 봐요? 네, 다 키가 한 몇 개 있어요. 정확하게는 개수는. 네네. 이렇게 벗긴 다음에 만약에 고장나면 부품 교체하고.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게 부품이 4만 얼마라면서요? 부품이 한 4만 원 정도. 부품이 4만 원이요? 그럼 공임이 지금 제가 7천 원 정도 된 거네요. 그렇죠.